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월가에서 60년의 경력을 가진 아트 캐신입니다. 자, 현재 침공 사태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요. 만약 제재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 Will we go to cyber war? 사이버 전쟁으로 우리가 이어질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약세장 속에서도 사이버 안보 관련 주식들은 선방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아트케이신의 이야기였는데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재,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좀 들거든요. 뭐 이게 다른 분이 아니라 60년간 객장을 지켜온 아트케이신이 얘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 지역적인 네.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트케이신은 지금 생각하기에 무력 충돌은 없을 것이라는 것들을 수차례 지금 뭐 공언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면은 다른 형태의 전쟁으로 가는데 그것이 사이버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사이버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쵸. 국방부와 은행을 지금 공격을 했고, 디도스. 그 다음에 사실 아트케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저의 반응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가고 자율주행차로 가는데 만약에 자율주행차 시대에서 이런 사이버 공격이 오면은 전 수송력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60년간의 이 경력은 굉장히 시장을 깊게 보는구나 이제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사이버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120%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아직까지도 보안책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굉장히 위험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죠. 네. 자, 과연 이 사이버 전쟁으로까지의 전쟁도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복잡해지는 양상이 나타날지도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셀럽의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MO의 벨스키 이야기 들어보겠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요즘과 같은 geopolitical shocks, 지정학적 충격이 있는 기간 동안 보통 잘 견뎠고요. 이 같은 약세도 short-lived, 단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 20년 동안 군사적인 긴장감이 있었을 때 증시의 움직임도 표로 정리해서 나타냈는데요. 자, 각종 이벤트들, 지정학적 위기가 있었던 이벤트를 정리했고 일주일 후에 주가, 한 달 후에 주가, 그리고 3개월과 6개월, 1년 후에 주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생각보다 일주일 후에 주가를 보면 많이 빠지지 않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1년 뒤에 주가를 보면 전부 다 올랐는데 유일하게 2001년에 9.11 테러 당시 이후 1년 후에는 17% 주가가 빠졌던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뭐 역시 벨스키도 고문님과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본토가 공격당했던 이 뉴욕 테러 그렇죠. 뭐 이 정도가 아닌 이상은 네. 웬만하면 1년 후에는 다 네.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더 인베이전 뭐 하여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는 거고요. 근데 워낙 지금 벨스키 이분이 올해 장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JP 모건파입니다. 이 낙관론자인데 20% 정도 좀 상승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이 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벨스키가 지금 생각하고는 S&P 500은 5,30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가는데 결국 중심되는 내용은 지정학적인 충격. 이거는 단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곧 이제 미국이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동하는 자체로서 시장에는 성장 모멘텀을 지금 갖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주말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은 굉장히 외교적 시험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포인트죠. 이어서 여기까지 만약에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한 모습 보일 텐데요. 강한 모습이라는 게 뭐 침공한다는 것보다 또 어떻게 G7을 모으고 동맹을 만드는 모습들을 분명히 연출을 할 것 같은데 주말을 통하면서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지금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간단하게 가지 질문만 드리면 뭐 미국 시장은 이렇게 단기적인 리스크에 회복된다라는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요즘 뭐 속절 없이 떨어지고 무너지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반응할까요? 아니 크림반도 때도요 코스피 3% 빠졌거든요. 일주일 후에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쫓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역시 이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지금 다가오고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게 가장 큰 지정학적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까딱없이 버티는 그런 이제 강심장대를 가졌기 때문에 길게는 안 갑니다. 그러나 뭐 약간의 요철이 있는 변동폭이 있는 며칠은 지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바이더 인베이전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베팅하는 매수하는 이 뉴욕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하 고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러시아 이야기 때문에 정신이 네네. 없었습니다. 고문님, 그렇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